꼬들꼬들 커플의 세입니다. 제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, 여러분?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살면서 태닝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봤었는데 메이크업으로 한번 그 버킷리스트를 이뤄봤어요. 물론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을 봤을 때 좀 많이 비교가 되죠. 이거를 그냥 저만 이렇게 보기 아깝고 우리 본영이한테 한번 이 태닝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과연 본영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합니다. 과연 본영이 알아볼 수 있을지. 본영 때문에 티가 안 나네. 어디 똥 싸보는 거 아니네. 빨리 와. 어디야? 자기야. 왜 이렇게 급하세요?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? 내가 지금 커피까지 시켜놨거든요. 뭐하는 거야? 자기야, 나 달라진 거 없어? 찾아와봐. 달라진 거? 어, 너 뭔가 달라진 거 같지 않아? 찾아봐. 내가 카메라 왜 이렇게 했어? 빨리 찾아봐. 아니 진짜로 이거 하는 거야? 아니 아니야. 왜 이거 봐봐. 뭐 눈썹 색깔 다르구나. 아니야 눈썹 색깔도 없어. 아니야 원래 이렇게. 아니 자기야. 내 날씨 어? 아니 자기야 내가 태닝 했잖아. 내가 태닝하고 싶다 했었잖아. 좀 잘 어울려 태닝한 모습도. 원래 갖고 싶은 그런 피부 톤이었거든. 그래서 자기 반응을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근데 잘한 것 같아? 그러니까 까부터 아니 아 이렇게 보니까 피부 차이가 난다. 근데 왜 어떻게 몰랐어? 아니 되게 노란색 보이잖아. 나의 하얀 모습만 보다가 이제 까무잡잡한 모습을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이 말이지. 너 지금 엄청 예쁜데? 응 진짜? 트윈인데 뭘 해도 예쁜 것 같아. 자기야 뭔지 모르겠어? 여기 나왔잖아. 여기 안 한 거 아니야? 나 이거 태닝한 거 아니야? 이거 메이크업으로 어두운 거 말할 거야? 여기까지밖에 메이크업 안 했어. 나 진짜 태닝한 거 태닝한 거 같아가지고. 근데 이게 태닝하니까 이가 하얀 거라서 너무 좋아. 아니 이게 화장이라고 진짜? 이런 화장하는 사람이 있어? 이런 이렇게 일부러 한 사람도 있고 태닝 하신 분의 톤에 맞춰서 나 파운데이션 내가 바른 거거든. 아니 나 처음에는 이걸 왜 해놨다 싶었어. 나는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메이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. 그래서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태닝 안 할 거야. 아니 나도 하고 싶어. 어, 이대로 뭐 밥 먹으러 가는 거죠? 진짜죠? 아 상관없어요. 이미 이러고 지하철 타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. 아 좋아요. 밥 먹으러 가. 네. 섹시해 보이긴 한다. 진짜? 아무튼 밥 먹으러 아무튼 밥 먹으러 갑시다. 안녕.